자, 여러분들, 예. 아,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많은 BJ들이 좀 별풍선 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야, 지혜야! 야, 지혜야! 빨리 와! 야, 장모님이 그 차려준 거 맞지? 빨리 와. 아, 여러분들 정말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리네요. 뭐 뭔데 그거? 이거 좀 치워봐. 잡아. 아,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올려.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에이그님 195개 안 와, 우리 또 연보팬 그르님께서 195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대 마지막 생일이네요. 그리고 내년이면 여러분들 내년에 제 생일날을 저는 문제 있습니다. 상원현님 네. 109개 안 기모티. 와, 상원현! 아무씨가 백국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어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집밥 아니야? 다 챙길 수가 없어. 집에 한 다섯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이거 다 어떻게 챙겨.
안 갖고 왔어. 이거 뜯어준다니까. 우리 그게 없다니까. 신라면 신라면님 100개 안기모띠. 아 신라면 신라면님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이 브레양마님 100개 안기모티. 아 브레양마님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방송 재미나게 봤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이거 왜 불만이야. 이거 오늘 다 만든 거야 집에. 네가 처음 먹던 거 가져왔잖아. 개소리야. 이것도 만들었고 집에 나물무침도 더 있고 간장게장. 이거는 내가 있고. 집에서 봤던 거예요. 웃기지 마. 이거 오늘 사서 했는데 뭐 집에서 뭐야. 오빠 가자미 먹고 싶다 해서 가자미 한 건데. 내가 가자미를 먹고 싶어. 오빠 음식점에서 가자미 먹고 맛있다 그래서 내가 신나서 나갔다며. 또 시작이야. 그래놓고 닌 내 생일날 뭐 해줬는데 해준 거 하나도 없어서. 집에 가면 더 있거든? 섹시한 옷을 입고 왔어야지. 생일 축하해 족구야. 아 레스비 형님 300개 백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교복을 왜 입어요? 너 생일 선물 없어? 좀 주잖아. 지혜가 온 것만으로도 선물이지. 너 돈다발 갖고 싶다 했잖아. 너 돈다발 만들어 주잖아. 아 15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생일 선물 해다니까 돈다발 달라 그래서 저 진짜 돈 저 적금 깨고 돈다발 만들었어요. 어이없어. 좀 생색 좀 내지 마라. 너가 물어봤잖아.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람이 성의를 무시하잖아. 아니 내가 뭐 그런 거 물질적인 거 말했어? 오늘 마트 가서 이거 전부 다 아 이거 전부 다 한 거야. 집에 간장게장도 직접 엄마가 한 거야. 한 달에 물질적인 거 말고 좀 이제 뽀뽀를 해줘. 생일 축하해 뽀뽀라고 해준다. 진짜 이것도 노력이야. 잡채 만들었지. 나물 집에 이런 노력 필요 없죠? 나물 진짜 집에 한 여섯 가지는 있지. 가자미 조림 만들었지. 불고기도 이거 직접 양념 누가 이딴 음식 만들어달라 그랬어? 양념도 너 우리한테 그대로 얘기할 거야. 말해. 응, 그대로 얘기할 거야. 응. 그리고 불고기도 양념해서 직접 다 한 거지. 배가락 하면서 한 거지. 진심으로. 어, 이것도 직접 만들었지, 우리 엄마가? 그냥 생일 축하 이게 한마디 응? 건데. 어, 내가 만든 건 미역국이랑 이거 두 가지밖에 없지, 난. 응? 난 그래도 네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 바로 했지. 어? 나 바로 달려왔지. 나 아까 몇 시, 나 통화 내역 보여줘. 나 오빠 자고 있을 때 열 통화 넘게 했어. 근데 안 받았잖아. 그래놓고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어? 튀어오라 그랬지. 이거 끊었지. 집에 가면요 그 뭐야 바베큐 폭립도 있고요. 다 만들었어요. 진짜 오늘 하루 만에 그거 만드는. 나는 원래 물이랑 밥이랑 먹는 사람이야.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그거랑 먹어. 반찬 건들지 말고. 건들지 말고 물이랑 먹으라고. 이렇게 따지 말고. 맛있다. 햇반 하나야. 자, 미역국도 얼마나 푹 구워서 내가 얼마나 하면 오래 걸렸는데. 20대 마지막 생일은 1, 2, 3, 4, 5, 6, 7 집에 나물 4개까지 11개. 진짜 집에 가면 27점 박스야. 내가 진짜 현실을 말해줄게. 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음식? 그냥 몰래 나오는 점심 밥상이나 저녁 밥상이에요. 반찬통에다 이렇게 담아서 그렇지 이쁘게 하고 집에 있는 간장게장에다가 고등어 요리에다가 그거 뭐야 폭립에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많아. 근데 내가 쇼핑백에다가 담고 올 수가 없었다니까.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장봐가지고 이거 했는데 어? 17첩 밥상 했어. 언제나 장본인 했다네. 뒤에야 남자는 마리아 뒤에서 안아주면서 손을 쥐고 있는 거래. 나도 하긴 했잖아. 여러 시청자 앞에서 그게 남자 귀를 살려주는 거다. 아, 니나 살려줘. 너는 귀를 죽여.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저렇게 말하는 새끼 찍고 지 귀 살려주는 여자가 없잖아. 아니 지금 지가 지 귀 살려주는 여자 만나든가. 그래서 오늘 시트콤 제목이 어? 뭔가요? 반찬 17개를요 하루만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 만들어봤어? 하루에 890이 몇 돈 하냐? 그냥 요리 다 만들어놓고서는 쉽지 않으려고 한 발씩 더 데우고 어? 비닐봉다리에 싸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놓고 게임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누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생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일인데 거기서 배그 한 시간 더 한다고 거기서 떼떼거려야겠어. 오늘만큼은 좀 나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화를 안 낼 수 있잖아. 15개 아니 밖에서 이렇게 눈 째려보면서 어? 사람 죽일 듯이. 17박상 만들어놨는데 게임만 하면은 누가 화가 안 나냐? 17박상은 네 대가리 속에 어? 있는 망상이고요. 하나. 집 가서 있으면 어떡할래? 지금치 이거 냉장고에서 그냥 버운 거. 이거 어떤 걸로 쳐? 자, 1첩 방사, 2첩 방사, 계란 한 마리, 조카, 1첩, 2첩, 3첩, 4첩, 5다리. 집에 있는 거 다 고등어 조림 폭립, 어? 그리고 또 뭐야? 간장게장. 돌로는 안 가져왔으니까 5다리 방상이야, 5다리 밥상. 아까 와서 같이 들어주던 거 알고 나온다. 이거 진짜 무거웠어. 이거 다 유리끄르기야, 이거. 안 시키려고. 내가 유리끄르기 갖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웠는데. 국도 쏟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서 오빠는 내 생일날 뭐 해줬냐니까? 아니 누군 아침부터 일어나서 요리라도 했지. 어이없네 진짜.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 안 해준다고 여태까지 뭐라 한 적 있어? 저 못해 처먹었어 진짜 성격. 너는 나를 만난 게 최고의 선물이야. 아니지 오빠지. 오빠는 야 오빠는 항상 돈을 잘 벌었어. 근데 항상 돈이 없어. 오늘따라 그립다. 그나마 나 때문에 통장에 10, 20, 20 들고 다니고 오빠가 여기 올 때 귀찮을 때마다 차 있으면서도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거야. 얘야 너도 철부정지 때 갑돌이랑 게임만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오늘 생일인데 삐삐 좀 그래라 이누나. 안 들려. 지혜의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네. 야, 그래도 돈 잘 벌어. 돈 잘 버는 사람 옆에서 또 돈 벌어서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1,200 줘? 나 진짜. 다 다 먹었냐? 지금 양도 많아 죽겠는데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어. 오늘은 배불러도 다 먹어야 돼. 얼마 먹지도 않고 자꾸 배불러대. 진짜 존나 뺏어버리네. 짜증나네. 그래 그렇게 맛없다고 해놓고 가자미는 다 먹었네. 난 불고기 입도 안 됐는데 반이나 사가지고 어? 그 생일쌈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어?
이 정도 하면 된 거지. 맛 없어 이거. 다 먹고 나서 왜 맛이 성의를 봐서 이만 먹는 거지. 그리고 저기는 가축 새끼들 좀 제발 강퇴시켜. 뭐? 네 정지 기간에 내 방송국에 있는 애새끼들 블랙만 한 것만 100명이 넘어. 어? 빨리 가축 강퇴해. 뭐? 아니 내 거는 100명도 넘게 블랙해놓고선 어? 지옥한다고. 대구한다는 애들 싹 다 블랙해놓고. 내 거 좀 해. 넌 욕먹을 짓을 하잖아. 오빠도 하잖아. 내가 무슨 욕... 뭐 오빠 배그한다고 욕했는데 맨날 배그한 거 봤잖아. 몇 달 전에 배그만 해서 배그 가지고 욕했는데 오빠 그거 왜 블랙했는데? 아니 배그가 욕먹을 짓이라고? 그러면 중국 자이나 300만 동접 그럼 다 욕먹을 짓이겠네? 배트그라운드 하는 사람 비하 안 해요? 예? 아 우기는 거 무슨 멀리 보소? 가축 아니면 니들이 왜 부들부들 걸려? 가축 보고 가축이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어? 매갈련 매갈련 그래놓고 지들은 이쁜 여자 쫓아다니면서 사랑사랑 거리면서 뭐 아닌 척이야. 응? 옛 염피 가축 봉태를 입에 달고 사는 거 보면 지가 뭐라도 된 줄 알더라. 납견아, 넌 우선 빠져.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모르는데 상납견은 빠져. 근데 아이디 상납견 달고 어디서 지랄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뭐 상납견 보고 상납견이라고 그러는데. 아. 아니, 제 아이디가 상납견이야!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아휴. 족구 생일인데 그만 좀 떽떽거려라. 누가 네 반찬 만든 거 고생한 거 모르냐. 아주 끝까지 처택될거리네. 그럼 안 보면 답이지. 안 부럽다 보는 게 생일상도 답이지. 차려주고. 맞잖아. 안 보는 게 답이지. 응? 아니 아쉬운 건 내가 아니야. 응? 그래 가축이라 미안해. 철구 좋아하는 우리 잘못이지. 철구 오빠 좋아하는 게 잘못이냐? 어? 가축이 잘못인 거지? 어? 와, 또. 철구야, 이제 돈 좀 아껴 쓰자. 돈 때문에 할 말 못 하는 거 보기 안쓰럽다. 지금 밥 한 숟갈 남겨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리 다 먹기 전에 엎어버리지? 어? 유선 버리고 외질이랑 결혼한 게 제일 실수다. 너가 철구 오빠 방송 본 게 제일 네 인생의 실수야. 아 왜? 아 왜 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외질 욕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니들이 싫어해도 족구 새끼가 맨날 쳐 부르는데 시벌란. 엄마, 아 엄마란다. 오빠 저거 좀 크게 해봐. 안 보여.
지금 설구 방송 17,000명 보는데 17,000명 전부 실수 중이냐? 야. 뭐? 생일날은 조용히 넘어가자. 오빠가 먼저 했다. 이 날에 이마 어디서?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날 내가 군대 입대하는 날. 그날은 좀 땡땡거리지 말고 살랑살랑 오빠 아까 상어 못 봤어 상어? 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정치할 거면 왜 나보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진짜 짜증나. 내가 언제 정치했어? 네가 말 욕했지. 그러면서 마이크 끄고 씨발 걸었지. 그럼 누가 안 짜증나냐? 나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먹방 시작할 때 감정부터 상하지 나는. 내가 씨발 그랬다고? 너 안 했어? 정답할 수 있어? 내가 이랬잖아. 씨발 생일날인데 또 지랄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했지. 내가 씨발 걸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씨발 생일 그래서 생일인데 내가 음식까지 다 해서 데워서 왔잖아. 그래서 왜 또 게임이 1시까지인데 이랬는데 오빠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기분 상하지.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면 몰라. 생일상까지 차려왔는데 게임해 봐. 오빠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요리 다 했어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게임한다고 씨발 한 판만 하자 생일인데 이런 기분 좋아? 누가 기분 좋아해? 나는 오빠 생각해서 음식 준비했는데. 가수성과 철구 머리 받고 존경해라. 없다. 안경 줬어. 네가 줬어. 안경 줬어. 네가 줬어. 안경 줬어. 나 아픈 보이냐? 당신이야. 안경 줬어. 아 보여? 안경 줬어. 보이냐고? 줬어. 보이냐고 보이네. 안경 아. 족구랑 애절이랑 동반입 대하자. 이 적당해 나시다. 숟가락 줬어. 제 굴비년 아니가 철구한 맘 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럼 넌 그러고 살아요. 전 철구 오빠 만나면 인생 좋구 태양에 훅 한번 찍자. 아 100개 오늘만큼은 좀 진하게 씨발 내려놓고 오자. 야야 철구야 유튜브 썸네일 하나 만들자. 아 오빠가 먼저 욕먹냐 가만히 있었잖아. 인생 하고 싶은 거 뭐 씨발 이딴 씨발 뭐 벌써 마사가 하나라 그랬어. 오늘은 좀 달달하게 뭐 생일 축하해 오빠 그러면서 뭐 교복 이벤트라도 하고 쟤도 참 무능 좀 그래야지 뭐 씨발 이딴 키우는 애완견 방송 그래도 비준. 아니 생일이라서 생일밥 좀 먹여주라니까 진짜 씨발 제사상 만들고 싶네 진짜. 언제부터 남자가 여자한테 잡혀 살았냐? 아, 내 젓가락. 지혜야, 넌 철구한 만났으면 새마을 식당에서 연탄 불고기 오지게 구울 팔자 철구 만난 게 신의. 연탄 불고기 맛있죠. 창호 오빠 거 묻었대. 아, 창구라 형님. 아니 저렇게 생각해 보이더만 만들어 오지 마. 차현이 형 고마워. 아 우리 차현이 형이 아 정말 차현이 형 배그 같이 하자 배그. 차현이 형 고마워 진짜 우리 차현이 형께서 우리 또 배부른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맙다 형 진짜 너무 고마워. 철구야 지혜 뭐 보고 결혼했냐 진심. 사람이란 게. 야 지혜야 봐봐라. 설구 때문에 너 하나 기분 상했지. 니 하나 때문에 22,000명. 이런 말은 똑같아. 지금. 사람이 이제 겨울에 오면 아 씨발 좀 조용히 좀 해봐. 사람이 이제 눈이랑 똑같은 거야 눈. 첫눈 오면 즐겁고 설레잖아. 근데 눈이 계속 와봐 족 같거든 춥고 눈이랑 똑같아. 어? 첫눈 오면 막 설레. 누가?
아, 첫눈은 뭐 설레. 처음에 너 볼 때 설렜어. 근데 점점 이제 눈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정말 족 같고, 씨발, 하늘을 원망하게 돼. 내가 왜 결혼으로 했나? 야, 그럼 나도 자기 결혼이야. 뭐 몇 억 벌었다고? 야, 몇 억이 빚인데 개소리 하냐? 너 나랑 결혼한 거, 야, 너 나랑 결혼한 거 내가 빚 갚아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냐, 미친놈아? 나도 사기 결혼이야, 그렇게 따지면. 뭐, 지 옆에 존나, 뭐, 뭐야, 봉준 오빠랑, 어? 신텐이랑, 어? 해가지고 무슨, 철구 오빠 집 있지, 어? 차 있지, 어? 이러면서 통장에 몇 억 있지, 어? 오바를 떨어라, 어? 부부사기단. 집에 숟가락 이거밖에 없거든? 너 이걸로 이제 집 가서 밥 먹어라. 야. 지혜는 세 제발 나를 BJ는 돈을 얼마 버는데 난 우리는 집이 없다 이런 말 좀 하지 마. 아 그럼 정신 차려. 심지어 북박이들도 외질 실험 외길 위한. 이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아니 너 오빠가 아니 안 벌고 오빠가 막 안 쓰는데 돈이 없어. 그럼 그건 말을 안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 어, 난 돈 며칠씩 척척 빌려주고 안 봐도. 어? 그거만 하면은 진짜 빌라 한 채 샀을 거야. 어? 아, 나 씨. 잠시 뒤로 나와 봐. 안 돼. 이거 엎으면. 뒤로 잠시만 나와 봐. 너 때문에 그 컴퓨터 때문에 그래. 아, 진짜 그래. 하지 마. 뒤로 잠시 나와 봐. 뒤로 잠시. 지혜 버리고 유우선이랑 재혼하자. 아, 그거 내려놓고 국도 치워. 아,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국도 치워. 아, 생일이라고 도시락 한 번 사와가지고 생색을 개시보지게 되네. 생축한다. 이거 국도 치워, 떨어져. 어, 국물 떨어져. 진짜 망가진 거 모르네. 너 뒤에서 나 지켜봐. 뒤로 와. 아니지 마! 욕 안 했으면 띠발. 살려잡고 그래야 돼? 앉아봐. 그만하세요. 상 치운 겁니다. 상 치운 거예요. 그만하세요. 상 치운 거예요. 왜 상 치운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상 치운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아니 상 치운 거라니까요. 자, 상 보세요. 정리돼 있죠. 상 치웠어요. 상 치웠습니다. 상 치웠어요. 제대로 박혀 있죠. 예, 상 치운 거 맞아요, 여러분들. 헐구야 멀리 안 간다. 자, 아니 가까이 오세요. 괜찮아요. 예, 깔끔하게 치웠어요. 네. 예. 자기야, 내가 지금 자괴감이 이걸 엎은 건 아니지, 새끼야. 지금 내가 제일 자괴감 들거든? 모욕해지라 워낙. 상자로 써. 왜 그래? 왜? 연지곤지만 만세. 와근제외지 왜 이렇게 이쁘냐 사귀고 싶다. 없어. 너 다 처먹게 하고 뭘 자기야 고마워요. 아니 근데 한 시간 빼고 이제 더 한다 그래. 네가 짜증 팍팍 내는 거지. 아무리 생일하는데 참을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가서 좋게 말하면 되는데 오빠 아 씨발 주식 계속 이랬잖아. 아 누가 왔나. 밖까지 처리하고 아기 조끄 두루루 두루. 오케이 해결책 있어.
대본 진짜 적같이 짠네. 방종이나 해라. 이거 저기있어. 한대 펴. 아주 지으리을 을하네. 진짜 키우키. 아니 참 그만 펴도 담배 때문에 정신하는 거 왜 자꾸 담배. 야! 야! 건드리지 마. 내 담배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담배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건드리지 마. 내 담배 건드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나가. 나 모르면 이거 누를 수 있다 하지 마. 살은 불쌍이 좋네. 내 담배를.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간단하게 왜냐면 제가 10주년 때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팬들은 너무 안 쏘네요. 예 네, 괜찮은데. 야 생일날 18,000개 실하냐? 뭐 20만개? 지혜 속옷 노출했다. 잘 거시게. 속옷 아니거든요. 삽바거든요. 아니지. 잠시만. 와! 야 뭐야? 뭐야? 비타민 누님, 비타민 누님! 와.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누님. 고맙습니다, 비타민 누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63인 언니.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누님. 아, 진짜 대박이에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정팔이다니 삼상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물 좀 마셔야겠다. 이거 좀 놔줘봐. 신하인 삐삐삐님 별풍선 32개. 와, SS 우리 공매가 1019개. 고맙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생일 축하한다. 아, 네, 담배 줄이겠고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생일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마지막 생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훈훈하게 가던 거 무슨 오랜만에 적투컴 하자고 오바.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한 달에 붕가붕가 몇 번 하냐? 이거 나 물 쏠 건데. 붕가붕가는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올리지가 않습니다. 야 나도 너 거 안 맞아. 어? 너무 어? 솔직히만 진짜 너무 뻔데기 아니냐? 어? 나도 차라리 자기 위로하는 게 만족감이야. 만족감 쩔어. 오빠가 여자들처럼 이렇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어? 신하인 만만하니. 아 만만하 형님 1019개. 와 만만하 형님 감사드립니다. 만만하 형님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만하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019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 1019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이구 철구두 형님도 1019개. 와 뭐야 새 앞에 새 앞에니. 와 번데기 새 앞에 대세루다님 별풍선 루다님께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루다님 루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19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19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애들아 됐어. 제대로고. 와 연진님께서 1019개 시구 연지님께서 1019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지님 연지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연지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 됐습니다.